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대표 시절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죠. 윤핵관에 대해서도 신랄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준석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왠지 시즌2도 출격되기 중일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이 노래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싸! 이준석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왠지 계속될 분위기라고 전해드렸었죠. 그 사이 시즌2와 시즌3가 연달아 방송됐는데요. 여러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늘 주민은 윤핵관 이야기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그 영원한 브라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 둘을 바라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선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요? 그야말로 미스터리죠, 저는. 아니, 오히려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보면 장제원 의원이 막 되게 호통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화로 뭐 이제 그런 거가 난 다음에 네. 청문회 끝나고 뭐 아니면 법사위 마주치고 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친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야말로 그 두 분이 확인해주지 않고는 모르죠. 아. 네. 이 전 대표,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 입을 열었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는지 의아하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종합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 지검장의 이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본인의 주변이 증거들이 300억의 돈이 아니요. 다음에 하세요. 이 둘은 사적인 술자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일 때 이 장 의원이 많은 도움을 주면서 돈독한 정을 쌓았다고 하죠. 이 전 대표는 장 의원을 겨냥해 이 삼성 간호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요. 장 의원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꼬집은 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장 의원이 친해진 것도 결국 장 의원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자생력이 좀 정치인으로서는 약한 분들이 맞다. 윤핵관은 그냥 뭐 장제원 의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 그분 같이 이제 어느 지도자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스탠스에 맞게 바른정당 갔다가 또 이제 홍준표 대표 지지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젊은 힘으로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맞춤형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장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셀프 과시했던 점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다른 윤핵관들과 구별되는 이 독보적 지위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이 계란 두 개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감동한 건 라면에 계란 두 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 좀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닌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두 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면 나는 다른 윤핵관하고 달라가 되는 겁니까? 니네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계란 두 개 봤어? 이런 거잖아요. 장 의원이 대선 막판에 단일화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도 인정 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습니다. 뭐 하나라도 겉으로 드러날 만한 치적을 쌓을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깎아내린 셈입니다.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선거 이후의 조사에도 그렇지만은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이준석 유해 캠페인으로 주도했다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윤핵관이 공을 세웠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안철수 단일화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분주하게 노력했던 것이고,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성과는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마음이 급한 건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이었는데 장 의원이 나서면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다 내주고 뭐 합당도 받아주고 뭐 최고위원 둘도 받아주고 이런 거 답당 협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에 쫓기는 건 안철수 대표 측인데 그냥 다 내주고 협상한 겁니다. 이 전 의원이 장 의원에 대해선 여러모로 박한 평가를 내렸죠. 이 반면 권성동 의원에게는 후한 평을 내놨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굉장히 조정적 역할을 많이 했죠. 권성동 의원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좀 보고. 권 의원이 조정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건데요. 사실 대선 이후 이 전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도 권 의원이었죠. 이 전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중간에서 조정에 나선 건데요.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권을 그동안 내내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권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국면을 거치면서 윤심에서 약간 멀어진 인상을 줬죠. 김기현 대표가 장 의원과 김장을 담그는 동안 권 의원은 외곽으로 밀려난 느낌이었는데요.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만지다가 이내 접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시 윤심이 사실상 김 대표를 낙점하면서 권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희생적 결단이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 의원이 장 의원에 비해 입지가 좁아진 이유,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생각보다 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표현해드릴게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바른 말을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권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얘기도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 이 대표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 당과 가처분 소송을 벌였었죠. 이 당시 권 의원도 자신과 한 세트로 묶일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처분 시즌에 얼마나 웃긴 얘기 들었었냐면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자를 테니까 어떻게든 쭉 그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권성동이 제일 정상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타협이냐고. 윤핵관 내부의 알력 다툼이었을까요? 이 전 대표와 함께 권 의원도 함께 축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듯한데요. 그 말인즉슨 저는 뭐냐면은 제 핑계를 대고 내부적으로 권성동은 한번 축출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도. 그러면 그 제안을 그러니까 넣은 쪽은 또 다른 윤핵관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의미 있는 얘기 아니라서. 부정은 안 했으니까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결과적으로 같이 축출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전 대표에 이어 권 의원도 순차적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됐었죠. 이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따봉 문자 공개 등 연이은 자살골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애초에 그들이 지금 권성동 의원 상태 보면은 약간 흔히 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이었고 거기에 저를 갖다 붙이려고 했던 시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윤핵관 가운데 넘버원은 장제원 의원일 텐데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이 윤핵관의 위상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총선에 피할 시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핵관의 미래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총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잡는 것으로 공천의 분위기를 잡느냐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가가지고 1년 뒤 아니면 한 8개월 뒤에 공천 분위기 가서도 거기서 아, 그 내부 총질한 당대표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준석 탓은 못할 테고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치기 좋은 게 윤핵관이죠.